기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잘 계셨어요? 예. 여기 귀촌하셨어요? 예, 그렇습니다. 몇 년 되셨습니까? 2016년도 6월. 아, 그러셨구나. 언제 말. 한 5, 6년 돼 간다, 그죠? 예, 예. 네. 귀촌에서 보니까 지금 이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, 농촌에 지금 농업 부자재 쓰레기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다. 근데 현상은 어떻습니까? 맞습니다. 어디 가도 동네마다 가면, 동네 어귀에 가면은 지금 그 농산 부산물이 막 네. 많이 쓰레기 뭐 많이 있을 겁니다. 네네. 그런데 최고 문제가 이거 뭐 수거를 잘 안 해 가니까. 아, 수거를 안 해 갑니까? 예. 네. 근데 우리 비닐, 저 검은 비닐이나 흰 비닐 같은 거는 모아 놓으면은 분리해 놓으면 가져가는 게 다른 그 부자재 그 뭐 농약병이라든가, 그죠? 농약병, 또 점점 호수. 또 수박 같은 거 한 밑에 대고 뭐 까는 거, 뭐 이런 그 거. 부직포. 네. 이런 거는 가지러 가지 않으니까 시골 사람들이 그 밭, 억에서 거의 막 소각을 합니다. 네네. 그렇기 때문에 그게 오염이 굉장히 심한데, 그게 참 아쉽습니다. 소각을 하면은 특히 여기는 안동댐 상류에서 그 소각한 분진들이 전부 다 안동댐으로 그대로 유입이 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네. 우리가 물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되는데, 좀 예. 심각하네요. 그거는 왜 안 가지고 갑니까? 글쎄, 그, 뭐, 그 사람들인데 물어보니까 이게 뭐, 뭡니까, 그, 받아주는 데가 없다네요. 아, 받아주는 데 네. 없다요? 근데 지금 농촌, 이런 네. 받아주지만, 뭐, 부직포랑, 그 다음에, 그, 점점 호수, 뭐, 이런 거는 받아주는 데가 없답니다. 아. 그래서.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좀 마련돼야 되겠네요. 그럼요. 지금 실제, 말마다 가보니까 그런 걸 모아놓는 장소는 있더라고요. 그, 뭐, 그냥 그, 저, 일반, 저, 비닐 모은 데인데. 네, 막 거기에 막 같이 막 모아져 있더라고, 같이, 그죠? 같이, 예. 같이. 그럼 농약병 같은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농약병도 지금 실질적으로 뭐 안 가지고 가니까 사람들이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소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촌에 가면 농약병 모아라고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안 가지고 가면은 처리할 방법이 없네요. 글쎄요, 뭐 그 저 그 환경공단 간 데서 수거를 갖다 주면은 받는데 네. 그 뭐 그것도 뭐 예산이 없다 하면서. 안동에는 지금 거기에 가면은 예. 그 재생처리센터가 예. 있는 것 같은데요. 예, 환경공단이 거기 있습니다. 네. 거기에서 그러면은 우리 농민이 갖다 줘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? 지금 개인적으로 가져가면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예산이 없어서 안 받는 예, 거예요. 예. 거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재활용을 해주는 업체인데 안 받는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. 글쎄, 뭐, 예산이 없다는 뭐 그런 얘기만 하네요. 예산이 없으면은 환경이 지금 오염이 심각한데 환경부에서는 어느 누구보다가도 환경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그런 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죠? 네. 그래서 저희들 우리 그 사신 녹전 면에서 네. 이장 그 대면 회의를 6월 25일 날 한번 했습니다. 네네. 근데 전부 그때 얘기가 네. 12명 이장이 다 같이 그 병 이걸 좀 수거를 해가 돈은 뭐 예산이 없으면 네. 돈 나중에 우선 물건을 받아 놓고 돈 네. 나중에 주면 안 되나 네네. 면장님 그걸 좀 건의를 한다고 그때 말씀이 있었습니다. 네네. 농촌에서 지금 이런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죠 예, 그게 최고 문제입니다. 예. 저는 사실 농촌이 좀 깨끗한 줄 알았는데 실상은 농촌이 더 이제 쓰레기 문제로 아,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. 쓰레기 때문에 더 농촌이 도시보다 더 오염됐다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. 네. 농촌에서 쓰레기는 전부 농산물, 농업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부자재로 사용했던 게 좀 쓰레기로 나오잖아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게 비닐부터 시작해서 농약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이 나오는데 이것에 예. 대한 처리 대책이 지금 없는 실정이다, 그죠? 예, 그렇습니다. 네. 하여튼 이장님께서 좀 더 노력하셔가지고 이와 같은 문제가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. 예, 교수님도 어느 뭐 기관이든 어디 뭐 저걸 해가지고 예, 예. 좀 농촌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 농자재 부산물 이걸 좀 저 폐기물 되는 걸 예. 빨리 참 처리 잘 될 수 있도록 뭐 협조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네. 감사합니다.